여러분은 왜 안 바뀌었어요? 왜? 여러분 다 응급구조대원이에요? 지금 여러분 인생이 죽어가고 있어요, 서서히.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 바뀌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노력은 절대 어림도 없어요. 본인이 지는 방법을 선택해놓고 졌다고 울고 그래요. 오늘 우리 여기 왜 왔어요? 오늘 왜 오셨어요? 왜? 2017년 바뀌려고, 그쵸? 왜 바뀌어야 되는데, 왜? 왜 바뀌어야 되는데? 잘못 살아서? 그러면은 여러분은 왜 안 바뀔까요? 왜? 왜 안 바뀔까요?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더 나은 사람이 안 될까요? 일단 내가 정답 하나 알려드릴게요. 스마트폰 하도 많이 봐서 그래. 일단 지금 스마트폰을 다 끄세요. 끄거나 무음으로 하세요. 여러분 다 응급구조대원이에요? 응급구조대원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안 보면 누구 죽어요? 지금 여러분 인생이 죽어가고 있어요, 서서히. 스마트폰 볼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첫 번째,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, 나는 다 안 세웠는데 세워도 안 점검해봐도 알아요.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뭐예요? 영어, 운동, 공부 세 개예요. 독서 세 개예요. 절대 세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내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. 먼저 새해 계획 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손 들어보세요. 들고 있어요. 좀 안 힘들, 뭐 이렇게 힘든 게 아니잖아. 들고 있어봐요. 여기서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2016년 반성을 하는 내 리뷰를 적거나 내 반성하는 걸 했다 하면 손을 내고 나머지 내리세요. 2016년 리뷰를 했다. 네? 그래도 많이 남았어. 그거 내려가잖아요, 그쵸? 근데 내리세요.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 바뀌는 이유는 반성이 없어요. 반성. 맨날 계획만 세요. 맨날 계획. 내가 왜 실패했나, 왜 실패를 했나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은 저절로 계획은 짜지는 거예요. 왜 실패했을까? 나는 뭘 잘못했을까? 예를 들어 나한테 매일매일 보고서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열몇 명이 넘거든요. 다 그거예요. 오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. 그럼 스마트폰 없애버려야죠. 네? 여러분 스마트폰 안 없애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여러분 인생이 없어져요. 스마트폰이 그렇게 소중해요? 네? 막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? 네? 전자파밖에 안 나와요. 해로운 거밖에 안 나와요.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나쁜 에너지만 나와요. 뻔히 이기는 방법을 아는데 여러분 항상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? 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. 본인이 지는 방법을 선택해놓고 졌다고 울고 그래요, 나한테 와서. 네?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해놓고 본인이. 어림도 없는 거예요, 그러니까. 기본 방법, 아주 밑바닥에 있는 기초 방법조차 완전히 틀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. 타고나는 재능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. 딱! 해갖고 딱 하면 금메달이 잘만 쓰면 갑자기 인류가 재능이 진화했어요? 팍!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착각이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안 돼. 자기 반성은 머리로만 하면 안 돼. 머리로만. 기록은 기억을 이겨요.